안녕하세요. 뉴욕 라이프 켈리예요. 오늘은 북스토어 키노쿠니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. 뭐지? 이게 뭐지? 라고 하실 텐데 어떻게 보면 일본판 우리나라 교보문고 같은 곳이에요. 이렇게 뉴욕에 딱 있습니다. 물론 일본에도 있겠죠? 이 안에 들어가면은 망가, 만화책부터 캐릭터 상품, 그리고 카페, 다양한 상품들이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곳을 좀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. 저와 함께 일본, 지금 전체적으로 좀 분위기는 안 좋지만 일단 여기는 뉴욕이니까 좀 그런 것 좀 내려놓고 감상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. 여기가 실내라서 제가 이렇게 좀 많이 떠들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. 그래도 제가 최대한 좀 라이브한 현장음을 살려서 여러분들께 실내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. 일단 지하부터 내려가 볼게요. 지하에 조금 이렇게 문구류라고 해야 되나요? 예전 우리나라 모닝글로리 같은 느낌의 좀 팬시용품을 많이 파는 곳이에요. 가끔 좀 심심할 때 전 여기 와서 이것저것 사지도 않으면서 만지작 거리곤 하는데 굉장히 넓습니다. 이렇게 내부를 보시면 지하인데 굉장히 넓죠? 조금 구경 좀 해볼게요. 이렇게 짐, 러게지 택도 있고요. 알럽 재팬, 알럽 도쿄 이런 건 좀 달기가 그러네요. 다양한 좀 일본 문화를 만날 수 있는 곳입니다. 카드도 굉장히 예쁘죠. 사쿠라도 있고. 일본인들이 참 많지 않은데 뉴욕에 물론 중국 인구가 뭐 압도적이고요. 한국 분들도 많은데 일본 사람이 이렇게 많진 않아요. 그런데 이 일본의 애니메이션 문화가 워낙 대세다 보니까 가끔 AMC에서 모노노케이메나 이웃집 토토로 같은 영화를 특별 상영해 주는데 거의 매진이에요. 저는 두 작품 다 가서 봤거든요. 저도. 그래서 이런 데 와도 동양 분들도 많지만 외국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. 참 일본스럽죠? 아기자기한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. 그래서 뭐 선물용으로 오기도 하고요. 또 일본을 또 여행하신 미국 친구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아요. 물론 한국도 많지만 그래서 이렇게 일단 뭐 사이즈 면에서는 그리고 위치가 미타운 바로 브라이언트 파크 맞은편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중심지에 있다 보니까 더 외국 친구들이 쉽게 찾아올 수 있는 것 같아요. 아무래도 중국이나 이제 한국 땅값이 워낙 비싸서 맨하탄보다는 플러시 쪽에 좀 많이 모여 있는데 밀집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이 센터 쪽에 맨하탄 중심지에 자리 잡고 있다 보니까 더 빨리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사랑을 받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. 반대편으로도 한번 가볼게요. 요즘에는 이제 좀 뻔뻔스러워져서 누가 쳐다보든 말든 이렇게 제가 녹음을 하면서 현장음을 살려서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. 아이고. 뭐 여기 있다 보면은 뭐 중국어도 들리고 좀 전에 한국말 들으셨어요? 남녀 두 분이 한국 분이셨는데 한국말로 이렇게 얘기하고 가시더라고요. 당연히 토토로예요. 토토로. 지브리. 스튜디오 지브리. 대형 토토로네요. 우와, 너무 귀여워요. 이런 거 사면 쓰지도 않으면서 글씨를 못 써가지고 제가 노트네요. 노트예요. 아이고 이뻐라. 토토로 팬 분들이시면 뭐 키키일 수도 있고 키키의 마녀인가요? 이렇게 캐릭터 상품들이 도시락통도 있고요. 카드도 있고. 토토로 너무 귀엽네요. 이렇게 고질라. 이렇게 DIY, Do It Yourself인가요? 이렇게 만들 수 있는 모형들도 있고요. 여기도 이제 잡지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. 잡지들, 책. 2층으로 올라가면 거기가 만화 거의 섹션이거든요. 근데 여기도 만화가 꽤 있는 것 같아요. 소설인가요? 일본어를 모르니까 아직도 일본은 이렇게 왼쪽으로 보게끔 되어 있네요. 자, 이렇게 제가 지하를
스케치 해봤습니다. 지금 1층으로 올라가서 1층은 이제 계산대가 있고 그래서 더 복잡해요. 그래서 제가 촬영을 잘 할 수 있을지 저에게 용기를 주세요. 아직도 쑥스러움이 많아가지고 원신 원컷으로는 못 찍을 것 같고요. 이렇게 중간중간 제가 끊어가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1층엔 이렇게 좀 화보집 같은 것도 많이 있고요. 희귀 자료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. 아마 일본 문화를 공부하신 분들이시거나 아니면 일본 문화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곳을 꼭 와보셔야 할 것 같아요. 그리고 이렇게 여기도 여지없이 화장실 줄이 깁니다. 계산대 줄보다 화장실 줄이 더 긴 스타벅스와 같은 현상이 벌어지고 있죠. 이렇게 쭉 지나서 이제 2층으로 올라가는 겁니다. 여기도 이제 뭐 여러 가지 책들이 많아요. 굿즈라고 해야 되나요? 이 가게 상표를 딴 여러 가지 상품들도 있고요. 아, 얘는 스파이더맨인가요? 스파이더맨이네요. 얼핏 졸라맨인 줄 알았어요. 졸라맨이라고 있지 않았나요? 어찌 욕 같은데? 오, 에스컬레이터 고장났네요. 오늘 제가 지금 14,000보 이상을 걷고 있습니다. 오늘 좀 일이 많아가지고 여기저기 맨하탄을 돌아다니다 보니까 14,000보를 훌쩍 넘겼어요. 집에 가면 한 16,000보 될 것 같은데 자, 이렇게 제가 2층으로 올라왔습니다. 오, 벽면에 그림이 아주 멋지죠? 왠지 이런 사람 이름 켄일 것 같지 않아요? 켄? 일본 막 캐릭터에 보면 켄이 좀 많은 것 같아요. 원피스인가요? 얘가? 나루토. 나루토군요. 이제 이쪽 뉴 얼라이벌. 네, 뉴 얼라이벌입니다. 새로운 신간들인가 봐요. 엄청나네요. 사실 요즘 우리가 웹툰을 많이 보는데 저는 여전히 책도 이북 같은 걸 안 읽고 아직도 이렇게 책장 넘기는 맛이 옛날 사람이라 그런 게 좋더라고요. 우와, 이런 거 비싸겠죠? 네, 이렇게 피규어라고 하나요? 이런 것들을? 네, 피규어 진열장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예쁘네요, 일단. 그래서 요 반대쪽을 먼저 좀 보고 제가 다시 저 반대쪽으로 가보도록 할게요. 자, 이렇게 인덱스가 되어 있죠. 여러분이 원하는 자료를 찾을 수 있게 되어 있고 여기 이렇게 와보면 다시 피규어들이 많이 있습니다. 이게 드래곤볼 아닌가요? 저는 드래곤볼, 북두신권, 시티헌터 이런 건 다 읽어봤던 것 같아요. 정말 옛날 사람. 예, 닥터 슬럼프는 좀 안 봤던 것 같고 근데 이제 시티헌터 이런 건 소장할 정도로 그리고 뭐 오늘부터 우리는 그거 일본 만화 그리고 상남 2인조 뭐 GTO 그레티철 뭐 그런 게 있어요. 그래서 그런 좀 싸움 만화 좀 많이 봤던 것 같아요. 아, 일본 만화를 조금 20대 때는 봤던 것 같습니다. 자, 제가 이제 반대쪽으로 가볼게요. 여기 이제 좀 있으면 문 닫나 봐요. 8시가 문 닫는 시간인가 봐요. 2층에 카페도 있어요. 카페도 있는데, 자, 8시에 여기는 문을 닫나 봐요. 8시에 이제 영화 시작하니까 전 어차피 가야 돼서 어디로 내려가야 되죠? 예, 내려가서 오늘은 이쯤에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. 아, 굉장히 넓죠? 불도 막 꺼요, 지금. 빨리 가라고. 땡큐. 왜 이렇게 막 불 다 꺼버렸어요. 빨리 가라고. 네,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. 한국에서도 거의 뭐 역주행이라고 할 만큼 이 슬램덩크 남자분들에게 엄청나게 인기 있었다고 들었는데요. 네, 여기도 지금 서점 앞에도 슬램덩크가 메인으로 나와 있네요. 그러고 보면 전 슬램덩크도 별로 안 본 것 같아요. 스포츠 만화를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. 아, 이렇게 화보집도 있나 봐요. 얘 좀 많이 본 사람인데 강백호 이름은 아는 것 같아요.
네, 오늘도 뉴욕 라이프 켈리 여러분께 생생한 뉴욕에 오시면 한 번쯤 봐야 할 곳 소개해드렸습니다. 부족한 영상 오늘도 끝까지 봐주셔서 많이 많이 감사드리고요. 앞으로도 많은 시청 그리고 응원 부탁드릴게요.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. 뉴욕 라이프 켈리였어요.